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직장을 안 다니고도 의식주를 해결하면은 사실 그만둬도 되죠. 근데 이제 좀 더 욕심이 있으니까 좀 더 다녔던 것 같고 네, 충분히 뭐 10년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좀 침체되고 있잖아요. 뭐 살아나고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좀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분들도 많잖아요. 네, 오늘은 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의 저자 네일로의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랑 그 다음에 이번에 소액 경매 투자로 이제 직장인 탈출하기 저자 네일로의 시장입니다. 네.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직장인 탈출하기라는 게 있으니까 작가님께서 직장인이셨다가 지금 탈출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경매, 공매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뤄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네. 몇 년 만에 탈출하신 거예요? 투자하신지? 저는 이제 10년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12년?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경공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했는데 뭐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경공매로 성장을 더 하게 돼서 직장의 근로소득보다는 이쪽이 더 괜찮기 때문에 이제 안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은 작가님처럼 이제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면은 누구나 12년이면 직장을 탈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작가님이 좀 오래 걸리신 건지 아니면 빠르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직장을 안 다니고도 의식주를 해결하면은 사실 그만둬도 되죠. 근데 이제 좀 더 욕심이 있으니까 좀 더 다녔던 것 같고 충분히 뭐 10년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좀 침체되고 있잖아요. 뭐 살아나고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좀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 하락장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락장에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승장은 또 오거든요. 그때 이제 또 매각을 하면은 큰 차익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장일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빌라 뭐 주택 쪽에 이렇게 대부분 쏠려 있는데 조금 부동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가님께서는 그 방금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물건들을 모두 다루시는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장르를 좀 안 따지는 편이고 예전에 이제 아파트 장이 좋을 때 제가 좀 아파트는 좀 조금 자제를 하고 정리하고 좀 정리하고 토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 투자는 꺼려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목돈 잠길 수도 있고 매각에 대한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아파트 매각이 더 힘들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토지도 재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좋다.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뭐 물건의 종류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높은 부동산이겠죠. 뭐 실질적으로 뭐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앞에 이제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라든지 직장의 수요가 활발한데 뭐 토지도 꼭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곳 그런 데를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들이 사실은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가님의 현재 활동지가 이제 포항 쪽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포항. 책에 실린 사례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 동남부 쪽 이 포항 인근 쪽에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무조건 이제 뭐 수도권을 해야 된다 내지는 서울 안에 부동산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시선도 많잖아요. 뭐 인구 절벽이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인구를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경상도권은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인구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는 맞죠. 대신 근데 그 인력이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저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외노자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쵸. 쓸 거 쓰고 잠잘 때가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스터디 회원들하고 했던 게 포항 경주 물건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스터디 회원들이 포항 경주 분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서울 분들하고 하면은 또 서울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겠죠. 그럼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뭐 지방 물건과 서울 물건 뭐 선호도의 차이는 없으신 건가요? 네, 없죠. 그냥 가치가 있는 거는 뭐 저렴하게 매입만 되면야 언제든지 환급이 되니까 네, 저는 좀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실제 작가님 이제 투자하신 사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8억 6천만 원대 상가주택을 경매로 하셔가지고 네. 6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으신 거죠? 네네.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물건 관련해 갖고는 네. 이제 경산에 영남대라고 네. 있어요. 영대가 있는데 대구에는 이제 대구 최고의 이제 사립대학교라고 하면은 영대를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산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산에 있는 영대 앞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19년도 말쯤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 이제 인근의 대학교가 휴교를 이제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죠. 네.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8억 6천으로 2019년도를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을 할 때 이제 근저당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보증금도 있을 건데 학생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매로 이렇게 물건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뒤에 2022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니까 다시 학교가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결정했던 물건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작가님께서 이제 시세조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시세조사 하셨을 때 8억 6천이었던 건가요? 일단은 토지값만 해도 네. 6억은 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확실히. 네. 하지만 토지는 지가가 상승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입을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토지값만 해도 6억이 넘는다고 했으면 네. 이거를 다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네.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왜 다른 투자자 적극적으로 막 작가님 높은 가격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은 네. 그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혹시나 코로나가 또 터지면 비대면 수업을 또 할지 모른다는 겁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과거만 보고 투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학생들이 조금 멈칫한다고 해도 가지고 가면은 결론 학생들은 올 것이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가 코인 세탁방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실제 투자금 얼마가 들어가서 지금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수익률은 이제 14% 정도 되죠. 와. 이래저래 다 따져서 네. 14% 되는데 지금 좀 더 올랐어요. 저희가 그 35만 원 받다가 네. 월세를 4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익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 3억 정도면은 대부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물로 갈아타서 네. 이제 월세를 받으면은 노후 생활도 충분히 되고 네. 네. 한 달에 500 이상씩 올라오니까 충분히 생활이 되겠죠. 그럼 대출이 3억 5천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대출이 3억 5천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대출이 이제 규제 때문에 그때 네. 아무리 이제 은행을 나와 봐도 한 2억 5천이 한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2억 5천만 원을 받고 네. 그때 이제 목돈이 생각보다 1억이 더 들어가서 좀 고생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